안녕하세요, 요정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그쵸? 오늘도 불이, 꾸미려고 오신 거죠? 지금 불이에 아무것도 없으시네요? 아, 최근에 좀안 받으셨어요? 뭐, 불이 컨디션에 혹시 뭐 좀, 문제가 있었다거나 하신 건 없으시죠? 예전에 한번 트러블 나셨던 것 같아가지고.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어떤 디자인으로 하고 싶으신지 혹시 생각해 둔거 있으세요? 아, 디자인을 생각한 건 아니시고, 색감만. 색감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보라색이랑 초록색이 자연스럽게 섞인 느낌.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꾸미는 스티커들 중에 보라색 꽃들도 있고요. 초록색 풀들도 있고, 흰색 꽃도 조금 있거든요. 그세 가지를 섞으면 약간 그런 보랏빛, 초록빛이 잘 섞여 들어가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빈티지한 느낌으로. 있죠. 되게 운이 좋으신 게 보라색 꽃은 사실 저희 샵에 아주 귀여운 느낌의 일러스트가 되어 있는 그 꽃하고 아주 약간 빈티지스러운 그런 컨셉의 스티커하고 이렇게 두 종류밖에 없거든요. 딱 있는 것 중에 고르셨네요. 그쵸? 그러면 보라색, 초록색, 흰색 꽃 스티커 사용하고 바탕색은 제가 연하게 수채화 느낌으로 초록빛, 보랏빛 잘 섞어볼게요. 네네. 뭐, 항상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처음에 칠했을 땐 조금, 너무 딱 떨어지고 어색해 보일 수 있지만, 한 이틀 지나면 자연스럽게 색깔 불이에 잘 스며드는 거 아시죠? 그렇게 될 거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빈티지한 스타일이기만 하면 크게 원하시는 건 없으신 거예요? 관리받는 거에서는 조금 간단하게만 받고 싶으신 거죠? 그러면 제가 재료 준비하러 가기 전에 먼저 요정님 부리 좀 빼드릴게요. 요정님 부리에 그 소리 듣는 기능 있으시죠? 그러면 설치해가지고 같이 보면서 할게요. 네. 테이블 준비해왔고요. 먼저 항상 하셨던 기본 관리 먼저 해볼게요. 아프진 않으시죠?
잘 해줄게요. 그러면 이제 가장 겉에 색감 먼저 칠해볼게요. 초록이랑 보라로. 원래 고객님 취향이 되게 옅은 컬러 이렇게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 완전 쨍한 컬러보다는 그쵸? 그대로 해드리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팔레트에서 물을 좀 많이 가져와가지고 보자. 이런 초록에 한 방울 타서 이런 느낌. 요거보다는 살짝 진하게 들어갈 거예요. 보라는 약간 청보라색이 좋으세요? 아니면 적보라색이 좋으세요? 파랑이 가까운.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섞이도록. 조금 진한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진한 게 짙은 어두운 걸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조금 선명한 걸 원하시는 거죠. 연보라색 느낌으로 한번 해보긴 할게요. 네. 이게 원하시는 느낌일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 지금 그려지고 있는 바탕은 어차피 스티커들에 많이 가려지기도 할 거라서. 네, 그렇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불분명한 경계나 이런 것도 다 없어질 거예요. 초록도 살짝만 진한 거. 이번에는 되게 쨍한 노랑색 하셨던 것 같은데. 그쵸? 맞아. 네, 이렇게 배경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딱 원하시는 색감이에요. 다행이네요. 살짝만 말려볼게요. 많이는 안 말려도 돼요. 어차피 다 안으로 잘 흡수가 될 거고 티커부터도 다 안에서 잘 건조가 될 거라서 괜찮지만 살짝만 이렇게 드리고 아주 긁은 물방울들만 살짝 흡수시켜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고 이제 스티커 한번 붙여볼게요. 메인이 될 보라색부터 붙여볼 건데 항상 저한테 자유롭게 디자인 맡기신다고 하셨었잖아요. 오늘도 그럼 그렇게 해드리면 될까요? 그래도 혹시 원하시는 게 딱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이런 첫 번째 반 이렇게 생긴 두 번째 거 이렇게 생긴 세 번째 거 이건 꼭 썼으면 좋겠어요. 다 하시는 거 있으셨어요? 두 번째에서 요 상단에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요거랑 마지막 세 번째 거에서 요런 모서리에 있는
요런 모양. 알겠습니다. 요거를 그러면 잡고 가볼까요? 일단 세 번째에 있는 요걸로 해볼게요. 이젠 작은 애들로 채울 건데, 작은 애들은 다른 색상도 또 한번 사용을 하고 다시 가져와 볼게요. 그린 컬러야말로 엄청 특별한 바리에이션이 있는 건 아니라서 제가 어울리는 걸로 골라서 붙여드리도록 할게요. 붙였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면 떼는 으니까 일단 한번 보시는 걸로 할게요. 네. 그러면 지금 붙인 거랑 잘 어울리게 또 이번에도 흰색을 먼저 또 좀 추가해볼게요. 흰색은 초록이나 보라만큼 많은 건 아니라서 잘 골라서 너무 많지 않은데 또 포인트가 될 수 있게 메인이 되는 건 아니니까. 살짝 흰색에 보랏빛도 섞인 그런 것도 있어서 적극 활용해서 살짝 보라로 다시 돌아올게요. 메인이 돼야 되는데, 그럼요. 원래 자리를, 큰 자리를 잡아주고, 다른 걸 먼저 하고 와야 또 더 도드라져 보인다. 적은 줄 알고 약간 섭섭하실 뻔했구나. 걱정 마세요. 잔뜩 올라갑니다. 이제
하고요. 잘라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원래는 제가 이렇게까지 빠져나오게 안 하는데 너무 잘 어울려서. 이렇게 스티커 마무리 해볼게요. 마무리하고 튀어나온 것들 먼저 이렇게 빈티지한 느낌을 원하셨어가지고 이제 레이스 모양을 살짝 추가할까 했는데 좋으세요? 그러면 바로 의견을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밑에도 괜찮긴 하죠. 원하시는 대로. 일단 지금은 좀 두꺼워서 자르고 보여드릴게요. 아까 두꺼워서 오히려 좀 잘 안 보였을 수도 있는데 요렇게 하나 하고 요렇게 끝에 살짝 아니면 요렇게 사이드 사이드랑 하단이랑 위에는 없고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러면 먼저 사이드들을 먼저 해볼게요.
이게 위에가 박혀 있지 않으니까 오히려 약간 개방감이 있어서 좀더 예쁠 것 같긴 해요. 고객님 역시 센스가 있으시네요. 고객님 아시겠지만 이 사이드 레이스 옆쪽으로는 제가 디자인을 넣지 않는 게 어차피 다시 부착하면 안 보일 위치라서 안 해드린 거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방금 잘라낸 걸로 하단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이스 두께가 다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사이드면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이스의 한 반절 정도 여기까지 가려질 거거든요. 부리를 다 여셨을 때 여기 끝에 살짝 빼고 거의 다 보이실 거고요. 그 외에 그냥 일상생활 하실 때는 한 반절 정도 보이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빈티지한 느낌을 살릴 때 이런 실링왁스 모양의 스티커도 많이 붙이는데, 요 안에 또 지금 그림이 식물이나 꽃 그림이 많아서 하나 붙여보시는 거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예쁠 것 같아요. 요거. 약간 그레이인데 살짝 녹색빛이 있는 그레이라서 노랑이나 주황은 조금 지금 디자인에 튈것 같고, 요런 베이지나 아니면 요런 그레이나 요걸로 위치는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이렇게 하단도 괜찮을 아니면 아까 마감하지 않은 상단에 이렇게 걸치게도 예쁠 것 같고, 아니면 정말 무난하게 가운데에 딱 놓는 방법도 있어요. 가운데 했을 때 이쪽이 이제 요정님의 얼굴 쪽이잖아요. 그래서 고객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꽃이 똑바로 이렇게 그렇게 붙여드릴게요. 그러면 이쯤에 완성이 된것 같습니다. 그안 보이는 쪽에 그 사이드 쪽에 제 서명 한번 넣어드릴게요. 그렇게 해야 이제 고객님만의 디자인으로 딱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색을 추가하실 순 있는데 그렇게 잘 보이진 않을 텐데 노란색이요. 사인펜 같은 수성펜으로 할순 있어요. 아, 얘가 지금 약간 색감이 딱 도드라지는 게 예쁘시구나. 이렇게 점을 몇개 그래도 좀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잘 어우러지게. 뿌리가 있는 것 같고 너무 예쁘네요.
뿌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빼서 잘 달부착 시켜드릴게요. 어떠세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네, 잘 완성됐고, 지금 오늘 패션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잘 유지해주시고, 항상 그랬듯이 유지력은 한 달 정도 잘 가신다고 보면 되고, 또 부리가 조금씩 자라나와서 탈각되고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떨어질 텐데, 자연스럽게 떨어질 때도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정도로만 두셔야 돼요. 아시겠지만. 억지로 떼어내거나 하시면 조금 부리에 손상이 갈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정도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디자인 마음에 드세요? 아닙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또 부리 꾸미고 싶어지시면 언제든지 찾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